일단 이분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본인은 뭐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 관련해서 입을 꽉 다물고 전혀 공천 개입 없다는 것을 이제 겉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을 언젠가 터트릴 가능성도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지금 들었거든요. 네. 이제 아마 이따가 방송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알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반전 카드도 가지고 있다. 진보나 민주당 사람들은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 당신들이 나에게 태양 정책을 펼치면 나도 얼마든지 당신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오게 된 이 강모 씨, 이 제보자가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인 나름대로 또 변명을 하면서 그분의 말이 틀렸다라는 걸 이제 어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말은 지금 설득력은 별로 없어 보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하시면 많은 것들을 오히려 더 그 캐치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저 지금 썸네일 이제 장면이 나가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단독 보도한 내용은 잠시 후 10시 30분입니다. 저희들이 최초 공개 영상이 나가게 되는데요. 내가 말하면 세상 뒤집힐 것인데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자제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육성으로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전화통화를 해서 저와 노인희 변호사 김종욱 박사 그리고 임세현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면서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다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생방송 중에 정말로 불시에 전화 연결을 해서 본인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왜 스픽서가 대변인으로서 하느냐 이런 비판까지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치밀하게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다가 당사자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방송 녹화를 하고 더 녹화를 하면서 전화 연결을 해서 두 번은 전화 통화에 실패를 하고 세 번째 마침 전화를 받아서 잠깐 전화 통화를 하자고 했는데 그래도 한 시간 이상 통화를 했습니다. 자, 본인이 뭔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같은 매체와 계속 연결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전문 용어로 하면 간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저는 모르는 분인데 자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안철수 의원이 뭐 난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사진 올리면서 나 그래도 몰라요 이러고 뭐 발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누구 어떤 정치인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제가 카메라에서 앨범에서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기가 어유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하여튼 자료 정리는 잘하는 분이다 그러니 지금 국민적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자료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천하람 의원하고 같이 뭐 산속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화제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명태균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선거에 개입했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이 핵심이죠. 이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대선이나 또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때 일정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김영선 전 의원이죠. 오선 의원 공천도 해결하거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맹탕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을 간을 보듯이 접촉해요. 그 뭐 몇 군데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밝힐 것은 밝히고 그리고 사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 정치가 정상화되지 못해서 생긴 측면도 있어요. 이게 오해라면 본인의 육성으로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영선 의원과 세비를 나눠 가졌다. 얼마의 돈이 오갔다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그럼 그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김영선이란 후보를 찍었는데 이 사람이 세비를 가지고 자기가 의정활동하는 게 아니라 뭐 엉뚱한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세비를 나눠갖고 뭐 간담회 할 때도 그 사람이 상석에 앉았어? 라고 하면 일종의 작은 구태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이런 우리 정치의 어두운 면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진짜로 관심 갖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관심은 명태균이 아니에요. 김건희 씨가 정말 예전에 박근혜 때 있었던 것처럼 국정농단을 대놓고 했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정확히 이야기해야죠. 안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자, 외부에서 이렇게 개인이 사인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다. 그런데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극히 제한적인 내용만 이제 논쟁에는 이렇게 노출이 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여전히 감추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목사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글쎄요. 제 디올백 사건하고 우리 명태균 이 사건하고 대비를 한번 이제 예.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뭔가는 이렇게 숨기거나 아니면 좀 나중에 좀 이걸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크게 유익은 못 되고 우리 저기 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공공의 영역에서 대의적인 측면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명예가 훼손돼도 밝힐 것은 빨리 밝혀야 되고 또 드러낼 것은 빨리 드러내고 폭로해야 될 부분은 빨리 폭로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이분을 보는 관점이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정치 지형도 이 판도에서 이분이 어떤 책사노릇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킹메이커 역할하는 그런 책사노릇 하면서 그래도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정치 판도, 정치 구도, 정치 지형을 어느 정도 바꾼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뭐 자기는 이제 그림자 역할로 보이지 않게 뭐 이제 이준석 윤 그 후보의 그런 치맥 회동부터 본인의 단일 뭐 이런 작품이고 단일화도 제 작품이고 뭐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동안의 성과를 여러 번 이제 언론에 비추셨는데 어찌됐든 이분의 긍정과 부정은 다 드러날 겁니다. 네. 드러나지만 우리 전 대표님이 우리 그 계속해서 이분하고 컨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땐 어떨 때는 구슬리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설득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제 끈을 놓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거는 참 좋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그분의 말을 끄집어낼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너무 이제 그분에 대한 그 저자세라든지 네. 그런 부분만 좀 지양해 주시면 네, 충분히 좋은 언론에 그분과 관련된 그 기능 창구를 스픽스가 잘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좋은 말씀 예. 감사히 잘 받아들이고요. 지금 댓글로도 의견 주시는데 오늘 로이 변호사가 인터뷰했다니까 천만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올라옵니다. 정교환 대표 그때 인터뷰하다가 용 배부르게 먹었죠 이런 이야기도 올라오고요. 로이 변호사 오늘 인터뷰 이제 길게 했는데 긴장하면서 자 어떤 점이 좀 기억에 남는 것인지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공개를 해주시죠. 근데 사실 저는 그분이 예를 들면 명확한 사람이고 명쾌한 사람이면 내가 당신한테 A 했습니까? B 했습니까? 물어보면 A 혹은 B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계속 빙글빙글 돌리면서 뭔가 비유를 해요. 근데 그 비유라는 게 되게 뜬구름잡기식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알아들어가지고 실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고 진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 하나 들었고요. 그렇게 이상하게 대답하는 것 자체가 일단 본인이 감추는 게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오창희 그 사무국장님은 기본적으로 되게 좋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 준비를 잘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뭔가 아, 자료 정리를 잘하는데 언론에 대해서는 네. 감만 보고 있다. 근데 자료 정리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자기 살기 위한 증거들을 다 차곡차곡 모아놨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안철수 의원이 명태밖에 모른다 이러니까 딱 안철수하고 찍은 사진을 탁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든지 자기가 접촉했던 어떤 사람과의 연결고리 같은 것이 있거나 그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거나 문제가 될 만한 건이 있으면 그거를 저는 그분이 다 모아서 가지고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통화 녹취록 나온 거에도 내가 다 불어버린다, 내가 다 그 뭐 얘기한다, 협박했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물론 이번에 인터뷰할 때는 본인이 그렇게 말한 거는 과장된 것이었고 실제 그런 게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말은 다 거짓말이고 실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너무너무 많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통화를 한 느낌은 너무 피곤해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말 질문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어차피 질문해봤자 대답을 안 할게 뻔하고 빙글빙글 네. 돌리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오늘 수학이 많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번 여러분 이따가 제가 이제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은 정확히 안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아 그래도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싶었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말을 하겠다라고 우리들에게 하소연하고 있구나. 저는 이걸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정말 한번 느껴보세요. 자 본인이 데리고 있던 직원이 김영선 의원의
비서관 보좌관으로 했습니다. 그분이 강 씨라는 이름으로 어제 MBC에서 이제 몇 개 그 녹취 내용이 직접 나오고 또 강 씨라는 분의 공익 제보자인 강 씨라는 분의 육성도 나왔는데요. 그거 잠깐 보고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